101 음성 분석, 욕설 및 19금 단어의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렸다. 뉴스 속보. 그룹 101 음성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욕설 및 19금 단어의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렸다. 101 방송사고 후 논란이 된 원인 중 하나였던 멤버 하성운의 욕설 및 19금 단어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.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측은 101 하성운의 음성 분석을 의뢰받아 수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 먼저 미리미리 욕해야겠다와 욕설로 들렸던 부분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소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기계음으로 판단했다. 또 DX각으로 19금 단어를 사용했다는 구간에는 대따이라로 청취되며 대답해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. 특히 연구소 측은 이 구간의 음성은 하성운의 평소 음성 대조결과 불일치라고 밝혀 하성운이 욕과 19금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됐다. 추측으로만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면서 101 하성운과 그 팬들의 억울함은 풀렸다. 하지만 101 방송사고 후 그들이 팬 아닌 대중의 비난을 받은 부분은 스태프를 면전에 두고 정산을 운운하는 등 매너 없는 행동과 다소 건방지게 느껴지는 태도 때문. 그러나 이들이 연속생을 하다 갑자기 스타가 된 그룹이고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불평을 토로한 것이므로 과하게 비난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가혹한 일. 물론 101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돌인 만큼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멤버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.